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났는데 옆에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크로마 키천이 한쪽에 접힌 걸 모르고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듣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양쪽 플랫폼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는 댓글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이벤트를 안 했더니 여러분께서 잘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또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첫 번째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10월 5일을 기해서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점포니까 온라인으로 영업을 시작했죠. 별다른 앱을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토스 앱에서 실행이 되는데 나는 아직 사용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전 예약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왜 그런가 했더니면은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들 위주로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 알림 메시지겠네요. 문자가 아니라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됐는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이거는 뭐 따지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하고 저의 소득 수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1.5억까지 가능하고요. 비상금 대출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능들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다 집어넣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공지됐던 대로 일반 통장의 이자가 2%입니다. 이것 때문에 K뱅크도 1.5%를 올렸죠. 이제는 이자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체크카드를 제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 그대로 떠놓은 걸 집어넣는데 다채로운 컬러 아낌없이 주는 혜택 토스뱅크 카드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를 발급받으시게 되면은 전원 실적에 관계없이 택시, 대중교통 등 관련된 것들 5대 품목이 있던데 여기서 사용한 거를 최대 4.5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죠. 전원 실적에 상관없는 건.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체크카드에 OTP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송금을 보통 많이 하는데 고액송금, 큰 금액을 보낼 때에는 아무래도 안정성 문제 때문에 OTP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 뱅크카드를 뒤에다가 살짝 대게 되면 NFC 기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폰 안 되겠죠.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정말 예전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토스뱅크에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언박싱도 하고 리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굉장히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제가 은색을 신청했었다가 은박지랑 똑같다. 이번에도 그럴지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크카드 받으신 분들의 후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한번 써보고 싶네요. 두 번째입니다. 간밤에, 우리나라는 간밤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오전에 했을 텐데 페이스북에 접속 장애가 있었죠. 이 장애가 거의 6시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연동되어져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오큘러스 퀘스트 이런 것들이 다 로그인으로 걸려있게 되는데 같은 서버에 묶여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도대체 무슨 장애냐? 해킹당한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페북에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외부 해킹은 아니고 내부의 백본 라우터 설정 변경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페북은 이제 제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잖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는 왓츠앱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하게 되면 30억 인구다. 뭐 중복되는 것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전이었으면은 그냥 친구들의 소식을 못 듣고 많은 정도? 내가 지금 당장 올리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올리지 못하는 정도? 이거였을 텐데 지금은 페북 간편 로그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게 페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이라든지 애플 간편 로그인, 페북 간편 로그인 정말 많이 연동시켜놨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나면은 야 조금 불편하더라도 페북의 간편 로그인이 아니라 페북을 통한 간편 로그인이나 카톡을 통한 간편 로그인이 아니라 그냥 별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걸 또 이중으로 해서 로그인하는데 하나로 합쳐주는 거?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페북 간편 로그인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침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었죠. 자, 이것하고 맞춰서 빗댐 패러디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신뢰 문제랑 연관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5% 가까이 거의 급락을 했고, 페북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 책이 없어요.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신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좀 합당한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주가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해보게 됩니다. 골치 아플 것 같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시장 계속 뜨겁죠? 당근마켓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알라딘 소식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롯데 하이마트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이마트가 뛰어든 중고거래 플랫폼 이름은 하트마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하트마켓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걸 제가 살펴보니까 롯데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내에 있다 라고 나왔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물론 이제 검색을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하이마트 하트마켓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들어가니까 페이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보니까 모바일 웹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최적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써있어요. 앱 전용 온라인 단독이라고. 중고거래 해답을 찾다 하트마켓 노 불편, 노 불신, 노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벤트보다도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하이마트 매장을 중고거래 장소로 제공한 하트 테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대신 물건을 보관을 해서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트 박스, 그리고 하이마트의 진열 상품이나 특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하트 상품, 진열을 여기다 올리는데요. 대형 중고 가전 거래 시에 이동하고 설치를 지원해주는 하트 설치를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다 괜찮은 서비스예요. 특히 하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사고 싶거나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이 판매하는 이제 책상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싶을 때 용달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아, 다만 이게 안전결제 서비스라는 게 돼요. 구매자가 상품 수령하기 전까지는 하트마켓에서 돈을 보관했다가 에스크로 서비스죠. 돈을 그 물건 제대로 다 받았다 라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돈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때에는 거래 대금의 3.5%가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다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 물건 하나 파는데 이거는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가 아니고요. 뭐 정확한 물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승인하라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야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하이마트 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하트 테이블이라든지 맡길 수 있는 하트 박스라든지 하트 설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하이마트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쪽에 미리 준비를 했었죠. 그 파라바라라고 하는 중고 스타트업이 있었죠.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네요 이거랑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올리고 나서 이거를 팔아주세요라고 걔네들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같은 곳, 그러니까 상자에 넣어놓고 나서 물건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응용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당근마켓이 잘 되고 있고 중고 나라가 잘 되고 있고 번개 장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 역시도 대기업의 스타트업 진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한참 카카오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이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IT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토스뱅크 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페북 6시간 접속 장애에 대한 이야기, 하이마트 중고거래 플랫폼 진출 이야기. 오늘 하이라이트는 하이마트 이야기로 정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꾸준한 지식 업데이트를 위해서 좋아요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